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잘 있었나요? 블러드메리가 그렇게 안 잡히더니 가정의 달 기념 특별 귀신이었네요. 5월 22일까지 잡을 수 있는 한정판 귀신이네요. QR코드 찍고 블러드메리 한번 포획해볼까요? 고고! QR코드 찍으니까 블러드메리가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유령신부네, 유령신부. 블러드메리 생긴 거 되게 무섭다, 그쵸? 손톱 대빵 길고 눈은 핫핑크에 머리카락도 핑크핑크하네요. 등급은 A등급이고 하루에 두 번 포획할 수 있으니까 22일까지 매일 포획하면 되겠다, 그쵸? 소녀의 영혼을 내놔! 소녀의 영혼을 내놔! 얘는 무슨 사연을 가진 귀신일까요? 궁금하다. 아무튼 블러드메리 포획 성공! 이번에 업데이트된 귀신들을 색칠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블러드메리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밑그림 위에 따라서 그린 다음 색칠을 해줄 건데요. 12시가 되면 내 이름을 불러줘. 거울 속 죽음의 신부 블러드메리는 하리의 특별한 하루에서 등장을 했네요. 무슨 사연을 가진 귀신인지 궁금하다. 특징은 영혼이 잠드는 환상 만들기와 따끔따끔 가시넝쿨 채찍이고, 스킬은 가시넝쿨 채찍 공격이라고 하네요. 손톱이 가시넝쿨처럼 생겼던데 손톱으로 막 공격하나봐요. 열심히 열심히 밑그림 위에 따라서 그려줍니다. 눈 따라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블러드메리 캐릭터 되게 귀엽다, 그쵸? 삥꾸삥꾸. 드레스도 그려준 다음 마지막 손까지 그려주면 밑그림 완성! 자,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장미 가시넝쿨 화관 색칠을 해주고, 색깔 머리도 색칠을 해준 다음 눈도 색칠을 해줍니다. 피부도 색칠을 해주고, 소매는 원래 흰색인데 제가 그냥 핑크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색칠이 다 돼갑니다, 친구들. 짜잔! 어때요? 블러드메리 색칠놀이. 오, 귀엽다. 다음은 진 에비로스를 그리고 색칠놀이를 해볼게요. 다시 돌아온 서커스의 마스코트 진 에비로스. 특징은 사람들을 홀리는 현혹의 저글링과 영혼을 가두는 카드 게임이고, 스킬은 영혼을 가두는 카드를 날린다고 합니다. 오! 진 에비로스도 밑그림을 따라서 그려준 다음 색칠을 할게요. 입이 진짜 크네요, 그리다 보니까. 뽀글뽀글한 진 에비로스의 머리를 그려주고, 화려한 피에로 모자도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옷까지 그려주면
파치, 네비로스, 밑그림 완성!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빨간색 코 색칠한 다음에 입술도 빨간색 색칠을 해주고요. 옷도 빨간색을 먼저 색칠을 해줍니다. 다음은 노란색으로 노란색 부분을 전부 색칠을 해줄게요. 검은색과 보라색으로 지네비로스의 눈동자를 색칠을 해줍니다. 보라색으로 피에로 모자와 피에로 옷을 색칠을 해줄게요. 피에로 옷 색칠 마무리하고 다음은 장갑! 한쪽은 흰색이라서 색칠을 안 했고 다른 한쪽은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색칠한 다음 신발도 검정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 네비로스의 주황주황 머리를 주황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짠! 지 네비로스 그리고 색칠하기 끝!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둠의 무법자, 궤도, 지 슬렌더맨을 그리고 색칠을 해볼게요. 밑그림을 따라서 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지 슬렌더맨의 특징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은신이동과 영혼을 훔치는 포착 렌즈이고 스킬은 영혼을 훔칠 수 있는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 슬렌더맨은 완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옷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신규 귀신들 중에서 지 슬렌더맨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은 어떤 귀신이 좋나요? 자, 지 슬렌더맨의 밑그림 따라 그리기는 끝이 보입니다. 친구들 망토를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팔을 그려주면 끝! 자, 그러면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멋진 모자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다음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주고요. 지 슬렌더맨은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요.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회색 이렇게 간단하죠? 바지도 색칠을 열심히 열심히 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슬렌더맨 색칠 끝! 어때요? 짠! 이렇게 해서 신규 귀신 블로드베리, 지 슬렌더맨, 지 네비로스 색칠 놀이는 끝이 났습니다. 어땠나요? 혹시 색칠하고 싶은 친구분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 아리미 놀이터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가서 다운받아서 예쁘게 색칠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